우리는 숨을 쉬어야 삽니다. 한 순간도 숨을 멈추면 큰일이 나죠. 우리가 숨을 쉬는 거는 결국 이 목으로 숨이 넘어가야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. 숨은 이렇게 목을 통과해서 폐로 들어가서 폐에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다 움직이게 됩니다. 그런데 먼저 잠이 들면 아래 턱이 처집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혀도 같이 아래로 늘어지죠. 이처럼 숨이 들어가는 길에 좁아진 상황에서 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숨소리, 그게 바로 다양한 소리로 나타나는 코골이 소리라고 하는 거죠. 이 혀는 아주 큰 구조물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 혀가 막아버리면 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상기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. 알고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, 수술이나 양압기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. 바이오 슬립 센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